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안지민입니다. 이번에 헬멧을 하나 사게 되었는데요. 그 전에 쓰던 헬멧이 크랙이 나가지고 이렇게 POC 헬멧으로 하나 더 샀습니다. 제가 쓰는 노란색 풀페스도 POC 건데 이번에 또 POC 걸로 안 샀고요. 이거는 제가 그 전에 쓰던 벨 헬멧입니다. 이게 벨 슈퍼 2였나 아마 그럴 거고요. 저것도 꽤 좋았던 건데, 얼라 보니까 이 안에 금이가 있더라고요. 이건 참고로 제가 부신 겁니다. 네, 그건 그렇다 치고. POC 헬멧!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, 기존에 쓰던 거에 비해 좀 가벼워요, 느낌이. 이렇게 들어봐도 체감상, 이 핑크색이 훨씬 더 가볍고, 일단 색깔이 너무 눈에 튀기 때문에, 저는 또 눈에 튀는 걸좀 약간 좋아해가지고요. 저렇게 핑크색으로 사게 됐는데,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약간 좀 서양 핏이라서 서양인들이 머리가 약간 얇고 길쭉한 게 보통이라 여기 양쪽 제가 쓰면은 관자놀이 쪽이 약간 눌려요. 근데 그건 뭐 쓰다 보면 적응이 될것 같고 좀긴 느낌이 있죠? 이거는 그나마 덜한 건데 이건 약간 둥글둥글한데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길쭉한 편이 있죠? 네, 아무튼 뭐 이렇고. 뭐 구성품으로는 뭐 그냥 네피아 하나 있고요. 각종 설명서랑 뭐 기술 뭐식이 있는데 스티커도 안에 있더라고요. POC 스티커. 풀패 샀을 땐안 왔었는데. 그리고 이 주머니도 사실 POC 이거 샀을 때 왔던 겁니다. 여기 자세히 보시면 POC라고 써 있기도 해요. 이게 오늘 온 건데 잠깐 동안 써본 결과 엄청 가볍습니다. 진짜 체감이 엄청납니다. 아, 헬멧이 이렇게 가벼울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. 그것도 MTB 헬멧인데. 뭐 아무튼 그렇고 이제 근접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겼고 이 통풍과 굉장히 넓어요. 그리고 POC 제가 풀패도 써봐서 아는데 이렇게 선바이저 고정하는 볼트가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생겼더라고요. 그리고 뒷면을 보면 택탈이라 써있고 콘택트 사이즈가 나와있죠. ML 55에서 58까지 되죠. 저는 참고로 56입니다. 약간 헐렁헐렁한데 이 정도면 편안한 감이 있고요. 이렇게 머리 사이즈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도 있고 이 다이얼감도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턱끈 버클이라 하죠. 그냥 뭐 일반적입니다. 이렇게 끼고 양쪽을 누르면 쏙 빠지는 거. 이게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외국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. 정확히 이 자리에다 고프로 마운트를 달고 액션캠을 달고 찍고 그러더라고요.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액션캠 붙이라고 딱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선바이저 움직이지 말라고 볼트로 고정해 놨고요. 또 돌아가면 빠집니다. 심지어 이것까지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생겼어요. 예, 참고로 이 친구의 가격은 정확히 소비자가 24만원입니다. 그 다음에 내부를 한번 보시죠.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앞쪽에 하나, 그리고 끝입니다. 이 뒤쪽에는 내피가 없어요. 여기는 뭐라고 써있긴 한데, 저는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 써있네요. 간단하게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게 리뷰도 아니고 간단하게 이거 샀다고 보여주는 거니까 보시는 김에 이것도 같이 보고 가세요. 스티커. 그리고 뭔지 몰라요. 뭔지 모르고 뭔지 몰라요. 몰라요. 그다음에 내피. 그리고 아까 전에 이 헬멧을 넣어놨던 주머니. 네,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